운동 전에 먹어야 된다, 운동 후에 먹어야 된다, 그리고 14년도의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를 두고서 시험을 하죠.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같아야 되고, 그럼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오후 2시 18분에 방송을 이렇게 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원님들.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낮에 키고 새벽에 키는 이유는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안 돼서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시간을 일부러 키고 있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뵙기 싫어서가 아니라 답을 다 못 해드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시면 댓글을 못 읽어드리는 게 좀 죄송해서 오히려 저는 좀 많이 못 들어오실 때 방송을 켜요. 어렵게 댓글 쓰셨는데 제가 다 못 읽어드리면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새벽이나 늦은 시간 혹은 낮에 다들 일하실 때 이때 방송을 키고 있죠.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더라? 주제가? 아, 자,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운동 전에 먹어야 된다, 운동 후에 먹어야 된다, 이런 것 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운동 전에 먹어야 뭐 다이어트가 잘 된다, 운동 후에 먹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 식사를 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연구 결과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운동 전에 식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운동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갈려요. 그리고 또한 확실하게 답을 못 내리는 것도 현실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회원님들, 이 운동을 제가 몸으로 하고 또 티칭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공부라는 걸 하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예전부터 참고를 했던 것들이 논문 결과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외국에서 한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문득 생각나는 거 2011년도에 미국의 B로 시작하는 대학인데 아무튼 거기서 한 연구 결과, 그리고 14년도의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 회원님들께서 논문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과연 운동 전에 식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운동 후에 식사를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운동 전에 식사를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운동 후에 식사를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논문을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논문도 맞고 이 논문도 맞습니다. 뭔가 모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식사 전에도 잘 빠지고 식사 후에도 잘 빠지고. 왜 그러냐면 이 논문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 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모아놓고서 어떠한 조건 하에 이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살이 식사 전에 잘 빠지는가 아니면 식사 후에 잘 빠지는가 이런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구 결과들이요, 굉장히 한정된 조건 하에서 수행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의 인원을 놓고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논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기를 놔두고 그렇게 한 100명이나 200명 정도를 두고서 시험을 하죠.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살이 잘 빠지는지 식사 후에 살이 잘 빠지는지 이거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논문 연구 결과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한정적인 조건하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연구 논문에 대해서 회원님들께 제가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떠한 논문 연구 결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그룹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려면 그 테스트를 하는 그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혹은 10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냐면 성별이 비슷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조건도 같아야 되고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도 똑같아야 되고, 업무량도 똑같아야 되고, 이런 모든 천차만별적으로 다양한
다양한 인간들을 일정한 기준을 놓고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흑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인 세 종류밖에 없다라면 이 연구 결과가 이 세 명만 놓아놓고 혹은 이 세 명도 남녀 이렇게 여섯 명만 놓아놓고서 테스트를 하면은 정확한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은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식단을 관리해주고 여기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운동 전에 다이어트가 잘 되냐 운동 후에 다이어트가 잘 되냐 이런 거를 주제로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테스트들은 할 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11년도에 봤던 논문에는요 운동 전에 식사를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고 되어 있고 두 개만 예를 들면 14년도에 제가 봤었던 논문은 운동 후에 식사를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 말고도요 할 때마다 달라져요. 지금도 연구가 물론 이루어지고 있고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논문들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논문을 보고 논문을 근거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있죠. 운동 전에 식사를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되냐 운동 후에 식사를 해야 다이어트가 잘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아 그러고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맞아 맹목적으로 맹신하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회원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던 식사 전에 운동을 하시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원님께서 만약에 내가 식사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속이 불편하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운동 컨디션에 방해가 된다면 운동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좀 뭔가를 먹어야 심리적으로 힘이 나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답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전에 운동한다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식사 후에 운동을 한다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걸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논문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봐야죠. 그걸 보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결정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게 더 편한가? 어떤 분들은 운동 끝나고 식사하시면 속이 좀 불편하고 더부룩해서 식사를 오히려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운동 전후에 나한테 맞게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운동을 지도하고 교육을 할 때 논문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다이어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운동이 지방 연소율이 높은지 근육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티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논문이라는 걸 많이 뒤져보면 뒤져볼수록 오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달라지고 완벽하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그 전제 조건을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무언가를 테스트할 때는 100명, 200명 갖고는 안 돼요, 회원님들. 최소한 몇천 명, 몇만 명은 시험을 해봐야 돼요. 몇천 명과 몇만 명을 한 곳에 가둬두고 완벽한 수면 시간과 완벽한 운동량과 그 외의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통제한 후에 일정 기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한 달이라든가 두 달 정도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어느 정도 진짜 신뢰가 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후에 바로 식사하시자마자 운동을 바로 해버리시면은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운동 컨디션도 떨어지니까 식후에 운동을 하시려면은 1시간 정도는 있다가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 연소를 할 때 과연 운동 전에 식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운동 후에 식사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건 바이 건이다. 나한테 맞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 논문이라던가 연구 결과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는 걸 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